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시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거기서 매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곤 하지요. 그 익숙함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 샤를 부들레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품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생경함이다. 생경함, 우리의 영적 삶에도 생경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도 익숙한 습관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무뎌지면 감동도 사라집니다. 감격도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노예로 살았지,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그들의 구제와 선행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해내긴 하겠지요. 그러나 사역의 기쁨과 감격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자기 의의는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미 봉사와 구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중단치 말고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행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생경함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태의연한 그 모든 형식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선행, 봉사, 구제, 선교가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